등나무 잎사귀 앞, 뒤 가깝고 멀고 차이가 있으니까 먹의 색깔이 차이가 있어야겠죠. 농담 조절을 잘해야 돼요. 우선 구슬되는 부분 강하게, 그러니까 농무구 처리하고 나중에 단무구로 끝내도록. 그래서 농무구를 붓에 찍었어요. 붓끝에 찍고 물기 조절하고. 우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요령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이파리들이 매달려 있어요. 어, 마치 예, 그 아카시아 이파리 같은 예, 아카시아 나무 잎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이런 이파리들 갖다 많이 그린 그림이 보기 좋게 많이 그렸네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보이는 각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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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세 군데 다른 나무 8개도 그리고 10개도 그렇게. 예. 그 정확히 헤아려 보진 않았어요. 상관없죠. 예. 등나무의 기운만. 빌려온 거니까 이파리 개수에 너무 김미숙 씨는 잘하실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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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너무 사람 많았었나? 어디? 여기? 아니, 오늘 선생님이 천천히 하셨어. 튼튼히 많이 해주셨어. 하루 보러. 선생님이 오늘 굉장히 자, 종이, 다른 종이 하나 더, 네. 여기 있고. 이파리 하나 놓고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모여있을 때는. 오늘 선생님이 되게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냄새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응,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 시간에 수당을 드세요. 시간에. 이제 그런 이파리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좀 등나무 모양새가 나게. 진짜로 선생님 종을 사와야 되겠어요. 뼈조각에서 입금을
한 가닥씩. 한 가닥. 이 등나무가 정확히 언제쯤 피더라, 이게? 5월에 피는가요, 5월에? 여름에 피는 것 같아. 여름에. 그렇지. 줄기는 나중에. 예, 그래. 네. 감사합니다.